가운데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뭐 어떤 주문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잭 스페로우. 네. 아니에요, 잭 스페로우 같아요. 네. 그지 같진 않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찰떡같이 소화를 하시니까 너무 멋지네요. 자, 왼쪽 기자님들에 향해서 대박 상행. 우리 이게 금은보화가 가득한 상자를 준비해 오셔서요. 역시 왼쪽 기자님들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사실 제가 늘 이런 제작 발표 진행할 때마다 아 오늘은 어떤 포즈를 좀 보여달라고 질문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늘 필요가 없네요. 알아서 다 준비를 해 오셨네요. 아, 네. 아니 그 포즈라고 해야 되나,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대박상에 가면 살 수 있나요? 저도 연기가 살았어요. 아, 그쵸. 와, 이 두 분이 이 준비를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뭐 제가 할 일이 뭐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다른 포즈가 없을까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 다른 포즈 하나 할까요? 잠깐 내려놓고 뭔가 의상의 맛을 살리시는 포즈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왼쪽부터, 왼쪽 기다리는부터. 뭐야? 네. 사냥꾼 같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동물 같다고 해야 되나? 아우, 어쨌거나 너무 잘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단체 사진 찍어볼까요? 내려가지 마시고요. 박준영 씨 다시 모셔서 두 분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이 컨셉을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이라서 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네요. 역시 왼쪽 기자님들 먼저 네, 바라보실 수 있도록 포즈 취해 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니 진짜 많이 멋있어요. 저 다음에 할게요. 자, 오른쪽이요. 자, 또 조금 다른 포즈 뭐 있을까요? 두 분이 뭐 좀 연구하신 거 없을까요? 아우 좋습니다. 아우 역시 남달라요. 네. 얘는 대세 나와요 박준영씨. 아우 좋습니다. 자, 끝났나요? 네. 정말요?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더 하죠. 뭐 있을까요? 대박상의 대박을 기원하는. 아유, 저도 이게 힘들어요. 자, 왼쪽부터. 자, 네. 대박상에 가면 대박 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와우. 자, 가운데. 자, 오른쪽도, 오른쪽 기자님들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 이 대박상의 입간판이 실제로 동묘에 위치한 대박상에서 직접 공수를 해온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참 보기 좋고, 네, 진행하는 입장에서.